휴. 자, 오늘은 꼬자 마마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홈스트럼프 촌주님의 영상 푸나펀 꿀잼 영상들 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잠깐만. 탱크맨 배틀씬인가 본데요. 그냥 평범한 애니메이션 영상인가요? 어? 스카이. 아, 모아하니까. 그 다른 캐릭터 버전도 싹 다 모아놓은 그런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저리 가! 이건 전여친인데? 이거 전여친 모드잖아요, 이거. 잠깐만. 우리 남친 어디 갔어? 스카이 변신하면서 어림없지 바로 장모님 컷. 이번에 장인어른까지 등장했어요. 아는 인줄 알았던 센파이. 어! 인줄 알았던 모니카. 야, 이거 뭐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다. 말 그대로 한 상황입니다. 예, 미키까지. 엑스 나오고. 그렇지. 잠깐만, 내 머리가 잠깐 이상해졌어. 바이러스 발동. 어? 이건 뭔 캐릭터지? 난 처음 보는 건데. 페이커. 야, 이거 뭐 거의 뭐 푸나펑 유니버스급이에요. 예, 모든 캐릭터들 싹 다 등장합니다. 아, 제가 안 해봤던 모드들도 좀 있네요. 근데 유명한 모드들로 싹 모은 것 같아요. 까델로 아저씨! 아, 위험해. 사르베테 왔어요. 루브. 오! 야, 루브 어버전 굉장히 지르는데? 역시 루브 목소리가 지리긴 해. 어? Alright, now is my turn. 악마모드로 변한 여친 vs 루시퍼 서베테. 자, 다음은 스카이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혼자 몰래 남친을 지켜보고 있는 스카이. 어떻게 하면 남친을 뺏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러브레터로 보내려고 하는데. 뭐야, 여친이 먼저 남친을 체크하고 말았어요. 야! 아, 잠깐만. 탱크맨이랑 미키 쓰레기통 뭐야 저거? 이건 못 참아. 뭐? 떨어졌다. 아야.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아, 저거 못 참아. 안녕하세요. 임팩트. 아야. 영화관에서 쫓겨나고 알바인 척 변장해서 이거나 먹어라. 핫소스 폭탄이나 불닭소스. 해불닭소스 폭탄. 잘 가라.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안 돼, 남친이 먹으면. 가짜 알바 아웃. 그렇게 그렇게 금요일 밤 정기 레페트 시간. 에이, 뭔데 우리 남친 뺏어가. 여친은 나야. 아, 여기 보세요.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그만해 그만해, 싸우지마. 왜 여기서 그래. 아, 오. 아, 역시 거의 뭐 오늘도 로켓탄급으로 여친과 남친의 사이를 틈틈이 예 노리고 있는 스카이. 좋았네, 오늘 내가 여친이 척해야 지고. 아, 여친 스카이. 가자. 잠깐만, 여친아, 너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아, 너 여친 아니잖아. 어? 들켜버렸네. 아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각성 모드 발동. 아! 오, 그렇게 여친도 악마 모드로
오, 짱 멋있어. 그렇게 남친 행복사 소나펑 최고 히트곡 중 하나 매니페스트 갑니다. 어? 잠깐만, 너 진짜 완전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와중에 여친은 평화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여유로운 거 봐. 역시 세계관 최강자. 사이 정신 차려. 이건 아니잖아. 어디까지 처음 모습 보여줄 거야? 부셔버리겠어. 여친아 괜찮니? 응? 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 남친. 야, 그런 못생긴 여자는 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뭐라는 거야. 어, 둘이 싸우기 시작했다. 어, 정신 좀 차려 스카이. 이건 아니야. 응. 오, 부서진다. 어머. 야, 그만해. 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모양이네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친이랑 이제 평생 함께하는 해피엔딩,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지. 그리고 데이트 고백 받고 결혼까지 상상했는데. 이럴 수가. 여친아 괜찮니? 불쌍해 하지마. 가자. 아, 스카이 이제 진짜 끝이야. 아웃. 평생 아웃. 오. 안돼. Boyfriend, please wait. She doesn't. 걔는 네 여친이 될 자격이 없어. Shut up. Let's go, girlfriend. 가자, 걸프야. 어, 자, 다음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A Celeber. 카사도마 노래. 어, 이번엔 여동생까지 나왔네? 여동생 라사지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제 춤 솜씨도 좀 보시고요. 더 책 읽어요. 저 좀 봐주세요. 어, 너무 귀엽잖아 진짜. 잠깐만, 원래 화장실이 급해서 교회 화장실 들렀다가 루시퍼로 변한 사르벤테까지 컷하고 나니 거기에 이제 차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친과 남친이 빨려 들어갔는데 와와와와 어디로 까지 가는 거야. 아우, 셀레버 라사지가 있는 세계였습니다. 어? 아저씨, 레퍼토리 납시다 한번. 오, 화려해 무빙. 아이고 귀엽다 그래. 아, 너 몇 살이니? 어머, 저희는 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 아, 그렇죠. 이게 셀레버랑 라사지가 그 평행세계, 예, 사르벤테랑 그 루브 자식들이라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얘네들.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셀레버가 부모님이 있던, 네, 그런 세상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슈. 부모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네, 셀레버와 라사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말썽꾸러기 같은 느낌인데 셀레버. 아, 뭔가 좀 불쌍해요 얘네들. 아, 우리 엄마 아빠예요 사르벤테 루브. 아, 꼭 만나고 싶어요. 자, 뭐지? 라사지 뭐하는 거죠? 아, 술래잡기 같은 느낌으로 노나 보네요. 일로 와요. 어? 아니 오빠 저거 좀 봐봐. 장난감. 오, 여친 모양을 장난감 만들어 버렸네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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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새 장난감이다. 에이, 에이, 에이. 아, 자, 근데 진짜 이 라사지랑 셀레버 진짜 부모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오, 다시 차원이 생겨가지고 빨려 들어갑니다. 우와, 얘들아, 잘 있어. 어? 오야, 오야. 어? 엄마 아빠. 어?
엄마 아빠랑 닮은 것 같은데? 어라? 어? 엄마? 아빠? 어? 어? 안 돼! 다친다! 못 만나는 건가요? 얘야! 오케이, 어떡해, 너무 슬퍼. 이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 영영 만날 수 없는 걸까요? And for the first time I saw my mother. I don't know if I'll see them again. 다시 한번 엄마 아빠 만날 때까지 셀레브와 라사지는 여행을 떠납니다. I would like to see with my new friend. 5년 뒤.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죠? 오! 5년 뒤 모습까지 만날 수 있다니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될까요?